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한 게 바로 이 신안의 혈관 병원에 선정된 점입니다. 충남 지역에서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제 경영진의 강력한 이제 의지를 보고 아 여기 있으면은 월급은 계속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환자의 일상을 희망으로 회복시켜주는 재활의학과 김민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. 근무한 지 6개월 돼서 신입사원에 가깝고요.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재활의학과가 어떤 과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. 재활의학과는 굉장히 큰 분야를 다루는 학문입니다. 이를테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든 후유증이 남아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복귀하지 못할 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대표적일 수 있는데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다시 퇴원을 하게 되면 멀쩡하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. 맞아요. 또 다른 분야로 이제 뇌졸중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뇌졸중 맞고 나면 반신불수가 돼서 걷지도 못하는데요. 그럴 때 이제 재활의학과가 나서서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그걸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잘 회복돼서 다시 직장과 가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학문입니다. 개원가로 나간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학병원에 남으실 생각을 하셨는지요? 지금 재활의학과가 최고 인기과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대학에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연구들에 대해 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술 개발하는 연구가 하나 있고 재활 로봇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기왕이면 젊을 때는 자기 꿈을 쫓아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. 그 꿈을 한번 계속 이룰 수 있는데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병원으로 이제 스카우트 돼서 오셨는데요.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는지. 순천향 천안병원이 계속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병원을 지으면서 좀 더 충남 지역에서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제 경영진의 강력한 이제 의지를 보고 아 여기 있으면은 월급은 사실 조직이 발전하면 개인은 스스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기왕이면은 더 발전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은 아 나도 또 많은 기회가 있고 나도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심내혈관 센터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재활의학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.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한 게 바로 이 심내혈관 병원에 선정된 점입니다. 뇌나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고요. 특히 뇌는 손상이 되면은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제 가족들 또 사회는 굉장히 큰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누구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심내혈관병원이 설립이 되면은 한 시간 내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바로 치료해서 준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켜야 되고 그 준중환자실에 집중 치료를 하면서 재활의학과가 조기 재활 치료를 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중증 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중요한 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 사회에 계신 많은 환자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의료의 질을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저희 새 병원을 앞두고 저희가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저 마지막 순서죠. 저 퀴즈를 마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. 신키! 예스! 새 병원이 완공되면 순천향 의대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이 더해져 순천향 바이오 땡땡땡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. 순천향의 뛰어난 임상, 기초의학, 의생명연구 기능이 뭉쳐진 삼원의학 클러스터를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? 정답! 메디컬! 네, 정답입니다.
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는 저희 순천향 천안병원과 순천향 의과대학,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. 연구에서부터 창업까지 또 학생의 교육까지 한 클러스터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서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순천향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상품 어떤 게 있죠? 네, 상품에는 쿠이바나, 은하수, 무선 이어폰, 캡슐 커피 머신, 방한 모자, 담요, 방석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. 쿠이바다 나와라. 으악! 이게 뭐야? 과즙미 가득 방석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재활치료를 할 때 이런 방석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? 알아보겠습니다. 선생님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새 병원에 가서도 우리 김인수 선생님 활약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